네, 안녕하세요. 하박입니다. 네, 지난번 영상에서 다슬기를 먹이로 줬었는데요. 상당히 새우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물깨짐도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슬기를 계속 주다 보니까 개체수가 급감해서 냉동 다슬기를 주문해 봤습니다. 국내산이고요. 살이 정말 통통하게 많았습니다. 자연 해동하시거나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조금 돌리시면 점점 녹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한번 물로 깨끗한 물로 세척을 한 후에 이렇게 담아 두시면 좋겠죠. 보시는 것처럼 아주 알이 알찹니다. 네, 그리고 일부는 이렇게 얼음 트레이에다가 줄 수 있는 만큼만 따로따로 보관을 해 두시고, 그리고 양이 좀 제법 많아서 저는 나머지는 요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역시 다슬기 무침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한번 만들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날짜가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먹이로 줘봤는데요. 역시나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먹이로 주실 때는 큰 덩어리 하나를 통째로 넣어 주시기보다도 이렇게 뜯어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머리 부분은 상당히 질기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무리 잘 뜯어 먹어도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칼로 잘 다져서 주시거나 아니면 손톱으로 꾹꾹 누르거나 또 찢어서 분리해서 넣어 주시면 얘네들이 먹이 경쟁 너무 치열하게 하지 않으면서 편하게 먹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성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치새우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먹이가 너무 치열하게 먹게 되면 서로 싸우다 보면, 먹다 보면 다치기도 하거든요, 몸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편하게 먹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쪽 수조 같은 경우는 세팅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미생물이라든지 먹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다슬기를 넣어줬을 때는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료 같은 걸 넣어줬을 때는 잘 안 먹는데 다슬기는 역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슬기가 좋은 점은 이게 물오염을 시키지 않아요. 일반적인 생선살을 주게 되면은 약간 부패하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다슬기는 그런 이 기름 성분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주 깨끗하게 수질도 관리되면서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줘봤는데 새우 살도 괜찮고 그보다는 다슬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맛있게 뜯어먹고 있죠. 이렇게 뜯어먹다 보면 작은 부산물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다슬기 살들이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수조를 날아다니는데 이런 것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보시는 것처럼 작은 새우들이나 또 큰 새우들이 이것도 다 주워 먹습니다. 여기는 성비하고 치비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치비들도 이 떨어진 것을 먹을 수 있어서 좋죠. 이렇게 단백질을 잘 먹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 있는 암컷처럼 많은 알을 포란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슬기를 먹이로 줄 수 있는 방법 중에서도 만약에 다슬기를 구하기 어려우시거나 하신 분들은 냉동 다슬기도 쓸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고요. 또 제 영상을 구독하시면 가끔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